예. 감사합니다. 예. 저는 10년 넘게 찻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만나는 분들은 질량이 정말 높은 분들이시고요.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유명 인사들이 참 많은데요. 제가 정법을 전달해드리진 않지만 항상 대화 속에 정법이 들어가 있어서 저를 만나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거든요.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걸 갖춰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이제 사람들이 내가 많이 온다라는 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. 근데 10년을 있으면 10년 동안 차를 갖다 주고 웃어주고 이게 도움인 줄 알고 있다면 착각인 거죠. 10년을 있으면 10년 동안에 내 노하우가 자꾸 자라야 되고 자란 걸 갖고 자꾸 대화로 갖고 나누면서 그분들한테 조금씩 도움 돼야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지금 정법을 공부를 하니까 그 말로서 도움이 됩니다. 더 좋아하죠. 왜? 업그레이드 됐으니까. 정법을 만나기 전에 대화하던가 하고 정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스승님 공부를 하면서 대화가 되는 게 틀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당연히.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, 넌 어디서 무엇을 배우냐, 그 소리 들었죠?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. 요 인터넷에 들어가 저 유튜브 들어가면 정법 강의가 있습니다. 이걸 듣고 굉장히 나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고 이거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? 이러고 딱 따는 거야. 요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내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이런 글을 참 듣고 있는데 어디 빠져가 갔다라는 게 아니고 듣고 있다라는 거죠. 너무 이 사회 설명이 딱 맞게끔 내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이게 참 공부가 됩니다.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죠.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면서 정법을 만나게 해주면 이 만일에 이걸 듣고 자기도 좋아한다, 그거밖에 안 찾아와요. 응? 내한테 도움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.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, 배고플 때 밥 준 거는 잠깐 반짝 좋아할 수 있지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준 사람, 이게 무슨 소리냐, 내 영혼에 물을 주는 거, 이것이 법비라고 하는 거예요. 내 영혼에 물을 주는 사람,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가르침, 배울 거리를 항상 찾는 게 인간이다. 지식은 갖추면 갖출수록,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배울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. 그런 거를 잘, 정보를 모르니까 내가 그런 걸 잘 아르켜주는 사람이 되면 더 좋아하고 내 주위로 사람이 모인다 이 말이죠.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법을 내가 공부하는 것을 숨기지 말고 노출해도 됩니다. 노출해도 되고 그래서 이 유튜브 들어가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제한테 좀 더 도움되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도와달라고도 하고 이걸 저 점검 좀 해달라고도 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. 이해돼요?